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여기 제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고,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유용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Taking the Bus, 버스 타기죠. 버스 타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버스를 탈때 필요한 그런 영어, 회화를 좀 연습을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버스를 굉장히 많이 타지만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버스를 좀덜 타죠. 왜냐하면 다들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도 영국 같은 나라는 나라가 작어가지고 이런 소위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공공 그런 교통 시설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데는 뭐 그러지 않고요. 미국은 이제 큰 도시간을 달리는 우리나라 고속버스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내 같은 경우는 이제 시티 투어를 하는 그런 시내 버스도 있고, 큰 도시가 아니면 이런 시내 버스가 좀 적죠. 그러나 여하튼, 어떤 관광객으로 가건 또는 거기에 살건 그 버스 탈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버스 탈 기회가 있을 때 대개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여기에 www.화국.com 이게 제 홈페이지 주소인데 이 강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유용한 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Taking the Bus, 버스 타기라는 그런 상황에서 주제를 가지고 이 버스를 탈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휘랄지, 그다음에 대화, 다이얼로그랄지 하는 것들을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시내버스를 많이 타죠. 시외버스다, 익스프레스버스, 고속버스도 많이 타지만은 외국에 가는 선진국의 경우에 이런 고속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 자가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버스를 탈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죠. 그러나 이런 관광객으로 가건 또는 거기에 살건 버스 탈 기회가 있을 때이 시간에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좀더 버스를 타는데 편리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는 버스는 어디에서 타느냐, 몇 시에 오느냐, 요금은 얼마냐 등등 버스를 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어휘와 대화들, 이것들을 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럼 이때 필요한 어휘들, 어떤 상황에 그 상황에 다 전문적인 어휘들이 있죠. 그럼 버스 탈때 필요한 그런 좀 전문성 있는 어휘들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적어놨는데요. 한번 우선 따라서 해보십시다. 버스 스탑. 어떤 건뭐 쉽죠? 버스 스탑.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말로도 버스 스탑이라고 하고, 버스 승강장, 버스 정류장 그러죠. 버스 승강장.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요. 버스 스탑. 그다음 디포, 그러는데, 디포, 이건 뭐, 어떤 분은 아실 거고, 어떤 사람은 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겁니다. 디포. 무엇인가는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디포. 드라이버. 이건 다 아시는 얘기죠? 드라이버. 드라이브. 운전하다. 드라이버. 운전하는 사람. 운전자. 운전사. 운전자. 드라이버. 그 다음,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스, 이건 우리도 많이 쓰는 그런 단어죠. 익스프레스, 급행이죠. 급행, 직행, 급행, 익스프레스. 다음 페어도 흔한 단어입니다. 페어, 요금, 페어. 아이디는 앞에서 배웠었죠. 앞에서 어떤 경우에 포토 아이디라고 그랬죠. 포토 아이디. 사진이 있는 아이디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주문한 사람이 또는 뭘 요청한 사람이 예약한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얼굴이 들어있는, 얼굴 사진이 들어있는 그런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이걸 포토 아이디라고 그랬죠. 아이디는 뭐의 줄임말, 줄임말이었죠? 그럼 아이디는 무엇의 줄임말이었는가요? 지난번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out of service. out of service. 서비스가 out of, 끝났단 말이죠. 서비스가 끝났다. 그러니까 어떤 버스가 다니다가 그 버스의 노선이 폐지가 되거나 하면은 out of service가 되겠죠. 그 노선이 폐지돼서 더 이상 그것을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passenger, passenger. passenger는 승객이죠. 승객. passenger는 많이 아는 단어죠. passenger. 그 다음에 route, route. route, 뭐 루트를 알아야 어디를 가거나 또는 루트를 알아야 성공을 하거나 그랬죠. kill, kill, route, route. 그럼 이것들을 영어로 어떻게 설명했는가? 예를 들어 영유사전 같은 거 보면 이것들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Abe는 the amount of money you pay, the amount of money you pay, 당신이 지불하는 돈의 양, 돈의 액수라고 그러죠. 당신이 지불하는 돈의 액수, 뭐하기 위해서, to ride public transportation. public transportation은 공공교통시설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버스랄지 지하철 같은 게 있죠. 그런 걸 탈 때 지불하는 그 돈의 액수를 뭐라고 그러느냐. 뭐라고 그럽니까? 요금이라고 그러죠. 요금. 택시 요금 또는 기차 요금, 버스 요금, 요금이라고 그럽니다. 요금은 영어로 뭐였습니까? 밑에 아까 나왔었죠? fare, fare 요금. 그 다음에 a place where you wait for or get off the bus. 어떤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면은 you wait for, 기다리거나 or get off the bus. 버스를 내리는데,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거나 또는 거기 와서 버스에서 내리는 장소. 그걸 한국말로는 승, 타고, 강, 내리고 승강장이라고 그러죠. 버스 승강장 또는 버스가 잠깐 쓴다고 그래서 정류한다고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라고 그러죠. 버스 정류장 또는 버스스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냥 요즘 젊은 애들은 버스스탑, 버스 승강장 또는 버스 정류장. 이걸 갖다가 버스탑, 버스탑, 버스 서는데. 자, 여기 버스 서는데가 어디죠? 시내버스 서는데가 어디죠? 우리도 그러죠. Where is the bus stop? Where can I the bus? 그게 왜 버스탑을 찾는 것이죠. 그 다음에 direct, 직접, 직접, direct. 간접은 indirect, in을 붙이면 간접이 되고요. 직접. indirect, without a regular stop. 어떤 정규적인 그런, 여기 버스니까 stop은 뭐예요? 정규적으로 이렇게 멈추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직접 가는 거. 그런 버스가 있죠? 우리, 어떤 것은, 우리도 버스가 색별로 다르죠? green이 있고, 그 다음에 뭐, blue가 있고, yellow가, no, red가 있고 그러죠? 그래서 그 레드, 붉은색 버스는 직행이죠. 직행. 어때, 예를 들어서 분당에 서울까지 안 쉬고 직접 간다든지 이렇게 직행 하는 것을 다이렉트 이런 버스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익스프레스라고 그러죠. 특급, 특급, 직행 또는 특급, 특급. 자, 그 다음에는 close to passengers, 고객한테 closed. 닫혀있다고 말이죠. 고객한테 닫혀있다. 뭐가? 그 버스가 고객한테 닫혀있다는 것은 서비스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73번 노선이 있었는데 승객이 없거나 어떤 이유로 그게 폐지가 되면은 out of service가 되겠죠. 서비스를 해줄 수 없는 게 됩니다. out of service. 그러니까 고객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out of service라고 얘기합니다. The person who rides in the vehicle. 비클은 차량이요. 차량은 예를 들어서 카, 카라는 건 보통 승용차를 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차가 있죠. 다양한 차가 있는데
이런 스포츠 카드 있고 또는 픽업 같은 카드 있고 또는 뭐 트럭 같은 카드 있고 여러 가지 카가 있는데 자동차가 있는데 그 종합적인 차량을 갖다 vehicle이라고 그러죠. vehicle. The person who drive in the vehicle. 그 차량 안에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운전하고 있는 사람. 운전사라고 그러죠. 운전사라고. 그 운전사를 driver라고 합니다. driver. 그 다음에 identification 나왔죠? 그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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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자입니까? 8자인가 되겠죠? 너무나 길으니까 그걸 갖다가 줄여서 ID. 줄임말로 ID라고 이렇게 됩니다. ID면 identification. 신분증을 얘기하죠. 그런데 신분증은 이제 뭐가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이 한국 같으면 registration 카드가 있죠.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제일 대표적인 게 그런 미국은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런 영국도 마찬가지고 주민등록증이 뭐가 있냐면은 운전면허증이 그런 신분증을 대신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가면 뭐가 있냐면 패스포드가 있죠. 여권, 패스포드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이 되면은 스튜던트 카드가 줍니다. 학생증이 있으면은 그 학생증 갖고 올수 있고 그런 것을 ID 그중에 사진이 붙어 있으면 포토 ID가 되죠. 그러니까 버스를 탈때 학생이랄지 어린애랄지 또는 노인이랄지는 디스카운트가 되죠. 로우 프라이스 낮은 가격에 버스를 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주 젊어 보이는데 경로 같은 건 한국에서도 삐삐 하고 두번 삐삐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있는데 젊어 보이는데 그런 경로 신호음이 나면은 한번 신분증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학생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학교 간다고 대학교 간다고 낮은 요금을 내면은 학생증 좀 봅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udent ID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The path는 길이죠. 통로, the path, the vehicle takes. 그 차량이 다니는 동로. 차량은 아무데나 다닐 수가 없죠. 특히 노선 버스 같은 건딱 그냥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걸 루트라고 그러죠. 루트. 그러니까 3번 버스가 다니는 길. 그렇죠? 3번 버스의 루트. 그 다음에 5번 버스, 8번 버스가 다니는 길. 그 다니는 길을 갖다가 루트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a central place 중점적인 장소 where buses meet 버스들이 만나는 중점적인 장소 이건 대개 이런 정류장 중에서 우리가 환승 정류장이라고 그러죠. 환승 정류장에서 이 버스 저 버스가 교차해서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리면은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것, 그걸 환승장이라고 그러고 정류소라고도 얘기합니다. 정류소, 환승 정류소 이렇게 그 정류소를 갖다가 영어로 depot 또는 depot라고 합니다. depot. 그러니까 어디를 가가지고 버스를 갈아타려면은 where's the depot that I can exchange bus?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거, 몇 번과 몇 번을 갈아탈 수 있는 걸 어디냐 물으면 대포를 찾아야 됩니다. 그냥 내리고 타는 것만 하려면 버스탑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e person who operates the vehicle, the person, no, 아까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the person who ride in the vehicle. 차량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the person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ride 차량을 타는 사람 그건 승객이죠. 아까 승객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아니고 2번 the person who rides in the vehicle 차량을 타는 사람은 passenger 승객이고요. 여기는 the person who operates the vehicle 차량을 작동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이것은 driver가 되겠죠. driver. The person who ride 하는 것은 passenger고, the person who operate 하는 것은 driver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어휘를 가지고
실제 이런 대화라는 상황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패신저고 승객하고 버스 드라이버하고 둘이 지금 대화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뭔가를 한번 읽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패신저가 물어보죠. 또는 패신저가 이제 버스에 타거나 버스 운전사한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Good afternoon, 오후 같으면 이제 Good afternoon 하겠죠. 오전 같으면 Good morning. 그러든지 Hi 하든지 뭐 Hello 하든지 다르게 주의를 환기시킬 때 Hello, Hi, Hello 그것도 안녕하세요 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Hello, Hi,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이렇게. Is this bus I take? Is this bus, 이 버스 that I take? 대시 생략이 되죠? Is this bus I take? 내가 탄이 버스는, 이 버스가 to get to the university? 대학에 갑니까? 대학에 도달합니까? 그 말이죠. 그럼 대학에 갑니까? 제가 탄이 버스가 대학교에 가나요? University는 대학교입니다. 대학교에 가나요? 제가 탄이 버스가 대학교에 가나요? Is this bus that I take to get to the university? 그러니까 버스 운전자가 No, 아니요, 아닙니다. This is an express bus to the shopping center. 이건 쇼핑센터 가는 특급 버스입니다. 잘못한 것이죠? 승객이 와서 물어보니까 잘못하셨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쇼핑센터 가는 특급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Oh, sorry. 미안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내려야죠. 내리기 전에 이제 운전사한테 질문을 합니다. Which bus will get me to the downtown campus? Which bus? 어떤 버스가 will get me, 나를 to the downtown campus. 시내에 있는 캠퍼스로 데려다 줄까요? 그러니까 시내 캠퍼스로 가려면은 어떤 버스를 타야 되나요? 그것을 갖다가 Which bus will get me to the downtown campus? 이렇게 겁니다. Downtown campus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큰 사립대학은 소위 지방 캠퍼스라는 게 있죠. 연대나 고대나 뭐 성균관대나 이렇게 지방 캠퍼스를 도와가지고 서울 말고 지방에서 좀 다니는 학생들도 다닐 수 있도록 또는 그 학교의 규모를 키우는데 수도권은 그런 학생 정원에 제한이 많으니까 학생 정원에 좀 제한이 적은 지방에 캠퍼스를 만들어서 학생을 뽑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캠퍼스가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큰 대학이 경우에는 캠퍼스가 어떤 건두 개, 어떤 건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 그런 대학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캠퍼스 중에서 지금 다운타운, 시내 중심가에 있는 캠퍼스를 다운타운 캠퍼스라고 얘기한 겁니다. Which bus will get me to the downtown campus? 그랬죠? 그러니까 운전사가 이제 알려주죠. You can take the route number 3 or number 8. 3번 버스나 8번 버스를 타세요. 3번 버스나 8번 버스를 타세요. Bus number 3 is express to the university. 3번 버스가 대학교에 가는 직행 버스입니다. 직행 버스입니다. express 특급이란 말이죠. 직행 버스입니다.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오케이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죠. 오케이, okay, thank you.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How often does he came?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스가 얼마나 자주 오는가를 좀 알고 싶죠? 그러니까 배차 시간을 알아야 몇 분이나 기다려야 되는지 하는 계획들을 세울 수 있으니까 how often이라고도 얘기하고요. How often does it comes? 그건 얼마나 자주 오는가요? 얼마나 자주 오는가요? 이건 많이 쓸수 있는 얘기죠. How often does he come? 그러니까 운전수가 버스 넘버 8, 8번 버스는 arrives at the depot. 여기는 지금 환승장에 지금 그 버스 운전자하고 패신저가 타고 있는 그 장소가 지금 depot였단 모양입니다. 환승 버스장인데 이 depot에
On the hour, on the hour는 정시에 그 말입니다. 2시, 3시, 4시, 5시, 그 정각에, 정각에라고 그러는 정각이라고 그러죠? 정각에, 정각에, 각 시간 정각에 여기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3시에 또 4시에 여기 옵니다. 그러죠. 그럼 이제 출발하는 시간은 바로 출발하면 뭐 그 시간이 되겠지만 거기서 몇 분 머물다, 잠깐 머물다 갈 수도 있겠죠. 바로 갈 수도 있고요. Bus number 8 arrives at the depot on the hour. 매 정시에 정각에 옵니다. Bus number 3 comes every 15 minutes. 이제 non-express bus. 이런 직행버스가 아닌 거죠. 직행버스. 완행버스죠. 완행버스. 매 정류장마다 쓰는 완행버스. 예, 버스 3는 완행버스인데 comes every 15 minutes. 이건 매 15분마다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2시, 3시, 4시에 오는데 이것은 2시, 2시 15분, 2시 30분, 2시 45분 이렇게 1시간에 4번씩 옵니다. 이것을 bus 3, number 3 comes every 15 minutes. Every 20 minutes 면 20분 간격으로. Every half an hour 30분 간격으로. 30분은 half an hour라고 합니다. 1시간에 반절. Every half an hour. Every hour는 아까 얘기했죠? On the hour. On the hour. 여러 가지 물을 게 많죠? 승객이 처음에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버스를 타면은. 그러니까 승객이 또 다른 걸 묻습니다. 오케이. 아, 그래요.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bus number 8 will be here soon then. 아, 그러면 8번 버스는 곧 도착하겠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2시 한 55분이나 이렇게 되었으면 한 5분 후에 도착하죠. 아, 8번 버스는 여기 곧 도착하겠네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8번 버스를 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립니까? How long does it take? 이건 뭐 딱하니 외워야 되는 것이죠.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립니까? 이제 어디 가는데? To get to the school. 학교에 도착하는데, 학교에 도달하는데, 학교에 학교까지 가는데 그 말이죠. To get to the school. 학교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university school 큰 의미에서는 학교니까 지금 school이라고 그런 겁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school? 학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it makes a lot of stop. 8번 버스는 여러 정류장에서 섭니다. 정류장을 여러 개에서 섭니다. 여러 번 정류합니다. 그러죠? 여러 번 정류합니다. It takes at least 50 minutes. 적어도 거기까지 가려면 50 minutes. 50분은 걸립니다. 얼마나 걸리다 하는 것을 it takes 그럽니다. It takes 5 minutes. 5분 걸립니다. It takes a moment. 잠깐이면 됩니다. It takes a long hour. It takes 3 hours. 3시간이 걸립니다. It takes at least 50 minutes. 적어도 50분 걸립니다. It takes just 5 minutes. Just, 그죠? 단순히. 겨우 하는 걸. It takes just 5 minutes. 겨우. 한 5분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랬더니, 아, 이 사람이 지금 50하고 15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기 쉽습니다. 60하고 16.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발음을 갖다가 60분, 그 다음에 16분, 우리는 60분하고 이렇게 발음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16분하고 60, 그런데 영어로는 16하고 16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15 minutes? 아, 15분이요? That's quick. 아, 상당히 빠르네요. 아, that's quick. 아, 15분이요? That's quick. 상당히 좋았겠죠?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No, 아닙니다. 50. 15가 아니고 50. As in 50. 50를 갖다가 50 잘 못 알아니까 50. 50. 그러니까 50.
50과 같은 50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you're better off. You're better. 멈추는 게 좋습니다. You're better go. You're better come. You're better stay. You're better eat. 뭐는 게 좋아. 뭐 하는 게 좋습니다. You're better. You're better. You're better. You are better를 갖다가 you're better. You're better. Off. You're better off. Off은 뭡니까? 내리는 거예요. 타는 건 on이고요. Get on. Get off. 내리는 거. 뭐 하기 위해서? To wait for the express. 직행을 기다리기 위해서. 직행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번 버스, 그냥 고도는 8번 버스 타면 50분이나 걸리니까 여기저기 계속 정거를 해서 그러지 말고 빨리 내려서 뭐 타라고, 3번 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And what's the fare? 참. 귀찮게 여러 가지 물어보죠. 뭐까지 물어봐요? What's the fare? 요금은 얼마나 됩니까? What's the fare? 요금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 궁금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는 버스는 어디에서 탑니까? 하는 것이고, 예, 그 버스는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버스의 요금은 뭡니까? 이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버스 드라이버가 아주 친절한 버스 드라이버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대답 안 할 수도 있죠. 짜증나서. 예, 친절한 버스 드라이버인데, $2 for student. 보니까 학생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은 2달러입니다. 학생은 2달러입니다. 이런 공공요금이 특히 이런 트랜스포테이션, 차량을 이용하는 공공요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버스랄지 특히 택시 요금이 비싸다고들 불평하지만은 택시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싼 편입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거, 버스 같은 건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보상을 해주죠.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게 싸게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선진국에 가면은 이런 버스랄지 지하철이랄지 택시랄지, 특히 택시 같은 것은 이용만 아주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택시 요금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학생 같은 학생이랄지 어린이랄지 노인을 할인해 주는 데는 할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동양이라 경로 사상이 좀 강한 그런 지역이라 노인들 다 뭐든지 다 할인해 주죠.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for student. 학생은 2달러입니다. You will have to show. You will. You will. 너는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 말이죠. Have to는 must죠. You will must show. must를 갖다 have to라고 그러죠. 보여줘야 할 겁니다. must을. Your student ID. 당신의 학생증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2달러인데 학생증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말이죠. 학생증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Thank you for your help.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리다가 몇 번 버스 오면은 3번 버스 오면은 그리 가겠죠? 3번 버스 오면은 이상으로 해서 그 기본적인 다이얼로그의 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고객과 그 다음에 버스 드라이버가 대화하는 그런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 어떤 분은 뭐 이거 다 아시는 거죠? 아마 다 아시는 분은 또 이거 안 하실지도 몰라요. 어른들 특히 뭐 50, 60대, 70대 저 같은 사람들은 옛날에 영어를 다 배울 때 뭐 문법 중심으로 영어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회화에 약합니다. 회화에 약해서 대학을 나왔는데도 실상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글을 쓰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데 듣고 말하는 게 아주 시원찮아서 괴로울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가거나 어디에 잠깐 머물거나 영어권에서 머물거나 할 때 그 필요한 영어가 있죠. 상황에 필요한 영어를 좀 보태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건태를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슈퍼마켓 가서 저 양파는 5년인지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가느다란 파, 일반 파는 뭐라고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걸 스프링 오니언이라고 합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물어봐야 되고 하는데 영어를 몰라가지고 이제 할수 없이 요즘 같은 뭐 휴대폰 가고 찾아보고 있죠.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경우도. 자, 그러면 이걸 연습하라는 것은 우선 혼자 몇 번이고 읽고 그 다음에 소리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읽을 때 한국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Good morning. Is this bus I take to get the university? 예, 한국말로 그러죠. 안녕하세요. 제가 탄이 버스가 대학교 가나요? 그냥 평타 언어죠. 한국말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런 성이 없죠. 중국은 사성이 있어서 높낮이가 있고 영어는 뭐 그런 성은 없지만은 영어를 할때 이런 높낮이죠. intonation 높낮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말도 필요에 따라서는 잠깐씩 쉬어서 언을 수가 있죠. 영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good morning. good morning is this가 아니라 good morning 하고 쉬고요. 그 다음에 is this bus I take? 그게 한 문구가 되죠. 내가 탄이 버스가 is this bus I take to get 이렇게 몰아붙이지 말고요. is this a bus I take? To get to the university? 대학교에 가는데 제가 탄 버스가 대학교 갑니까? 이렇게 좀 억양도 하고요. 인터네이션도 하고 완급 빨리 하는 것과 천천히 하는 걸 얘기해서 제일 좋은 건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잘 듣고 그대로 흉내내서 하면 됩니다. 그대로 흉내내서. 자, 그러고 지금 이런 걸 연습할 때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 같이 공부하는 거죠. 같은 그분끼리 클래스메이트랄지 또는 가족이 같이 공부할 수도 있고요. 요즘 휴대폰 갖고도 다 이런 동영상을 볼수 있으니까 유튜브를 볼수 있으니까 두개 각자 휴대폰 봐가면서 역할을 나눠서 야, 너 패신저 해봐라. 내가 드라이버 해볼게. 또 그건 다음에는 바꿔서 내가 드라이버 해볼게. 너 패신저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처음 이걸 접하는 분들은요. 몇 차례 연습을 하셔야 이게 그 상황이 되면 자기가 말이 튀어나오죠. 이걸 내용을 다 알고 문법적으로 다 이해가 되고 내용을 파악했다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이게 튀어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읽고 외우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스피킹을 연습하는 걸 하겠습니다. 왜 연습을 하느냐면은 이 말을 할때꼭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비슷한 다른 말들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 그런 운전사가 얘기하는 걸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사 얘기할 때도 꼭 이렇게만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좀 이따가 스피킹 프랙티스에서 좀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역할을 나눠서 한번 연습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패신저가 될 테니까 여러분은 버스 드라이버가 돼서 한번 하십시오. 자, 제가 버스에 탔습니다. Good morning. Is this bus I take to get to the university? 그럼, 자, 버스 드라이버 여러분 하십시오. 네, 투더 쇼핑센터 하셨습니까? 예. Oh, sorry. Which bus will get me to the downtown campus? 예, route number 3. 예, 샵은 넘버입니다. Number 8. Okay, thank you. How often does he come? 오케이, okay, thanks. Bus number 8 will be here soon then.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school? 15 minutes?
Ah, that's quick. Oh, okay. And what's the fare? Thank you for your help. 네, 이제는 역할을 바꿔서 제가 버스 드라이버가 될 테니까 여러분이 패신저가 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역할을 바꿔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 차례 할수 있도록 지금 하나의 시범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패신저 버스 타셨습니다. 드라이버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인사하고. 익스프레스 버스 투더 쇼핑 센터. You can take route number 3 or number 8. Bus number 3 is express to the university. Bus number 8 arrives at the depot on the hour. But number 3 comes every 15 minutes. It makes a lot of stops. It takes at least 50 minutes. No, 50 as in 5-0. You'd better off to wait for the express. $2 for students. You'll have to pay, show your student ID. Then, thank you for your help. Thanks for your help. 하셨습니까?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좀 바꿔서 또 바꿔서 해가지고 몇 번인가를 연습을 좀 해야 이게 완전히 숙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 그 상황을 완전히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주요한 그런 문구를 하고 그것을 무슨 뜻이고 어떻게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가를 speaking practice에서 해보겠습니다. Number one, is this bus I take to get to the university? 내가 탄 이 버스가 대학교에 가나요? 그랬죠? 이건 뭔 얘기냐면은, Does this bus, 이 버스가 go down Main Street? 지금 그 유니버시티 캠퍼스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운타운에 있었겠죠? 그리고 다운타운에 있는 그게 중심가라고 그러죠? 중심가. 왜냐면 시내에 있는 그 중심가를 갖다가 메인 스트리트라고 합니다. 중심가에 가나요? 이 버스가 중심가에 가나요? 그 말이죠. Does this bus go downtown? 시내. 왜냐면은 미국의 많은 도시들 또는 큰 도시가 아니고 작은 도시라도 특히 이제 작은 도시는 중심가에 조금 높은 건물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교외에 전부 다 흩어져서 하우스에서 삽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에들 이렇게 많이 살지만요. 그리고 이제 대도시가 되면은 중심가에도 아파트가 있을 수 있고요. 대도시 아파트는 아주 고급,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또는 대도시의 주변의 아파트는 슬럼이 돼가지고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들은 다 교외에 빠져나가서 자동차로 운전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왜냐면 그 오피스들이 대개 이 다운타운에 있는 오피스 빌딩 그런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런 통근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시내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화 자체가 자기가 독립적으로 자기 가옥에서 펴는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영국 같으면 이제 그런 집들이 타운하우스, 듀플렉스 앞에서 공부했죠? 그냥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집은 영국에서 벙갈로우라고 또는 하우스라고 그러고 또는 디태치드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두 개가 모여 있는 것을 세미 디태치드 하우스 또는 듀플렉스라고 그러고 세채 이상 쭉거니 같이 붙어서 진 것을 갖다가 타운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국의 그 대도시에는 타운하우스가 많아가지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니래도 일부 중산층도 거기 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높은 그런 좋은 아파트가 있어갖고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에 돈 많은 사람이 살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산층은 거기도 교외에 살고요. 그 시내 중심가를 갖다 다운타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버스 탈 때, 공항 가는 버스를 많이 타죠. 외국에 가면은. 그러니까, this bus stop at the airport. 이걸 타면은, 공항에 있습니까? 그러든지, is this bus go to airport? 이 버스 공항에 갑니까? 이건 뭐냐면, this bus stops airport. 이것은, 이 버스는 공항에서죠. 그렇죠? Right? 자기가 그걸 안다고 얘기를 하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This bus stop at the airport, right? 그러든지 This bus go to downtown, right?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Is this bus I take get to the university? 'Does this bus go down Main Street? Go down Main Street? 'Does this bus go downtown? This bus stops at the airport, right? 그래, 아까 드라이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This is the express bus to the shopping center. 이것은 쇼핑 센터 가는 직행 버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유니버시티에 다운타운 캠퍼스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쓰고 쇼핑 센터를 가면은 그걸 타면 되겠죠? 그런데 이건 직행 버스라 거기는 안 쓰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타면 안 되겠죠. This bus is not in service. 자, 이 차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그러죠. 운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운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운행하지 않을 수 있고, strike이라고 그러죠. 데모. 기사들이 데몬이라고, strike건이라고 버스를 운행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버스가 자기가 탄 버스가 이거 운행 안 하면은 This bus is not in servic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아이고 앞에 밀려가고 탈 수가 없으면은 운전사가 This bus is full. 이 버스 만 원입니다. 더 타지 마십시오. 말해. This bus is full. 이 버스 만 원입니다. This bus doesn't take bikes. 그 다음에 어떤 버스는 자전차를 실을 수, 뒷좌석에 자전차를 싣고 갈수 있는 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차를 안 실어주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his bus doesn't take bike. 이 차는 자전차를 실을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걸 싣고 지금 버스를 타려고 했더니 이 차는 뭐를 못합니다. 자전차를 싣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하철도 자전차 가는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요일은 되고 또그 칸이 있죠? 몇번 칸은 거기에 이런 자전거를 탈수 있는 그런 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This is the airport bus. 이건 공항 버스예요. 공항 버스예요. 우리는 리무진이라고 그러죠. 리무진, 공항 버스 리모라고도 하고 리무진이라고 그러는데 This is the airport bus. This is airport limousine, airport limo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bus goes downtown. 이 버스가 시내 중심가 갑니다.
시내 중심가 갑니다. 네, 따라해 보시죠. This bus, this is the express bus to the shopping center. This bus is not in service. This bus is full. This bus doesn't take bikes. This is the airport bus. And this bus goes downtown. Yeah, number three. What bus will get me to the downtown campus? 어떤 버스를 타야 내가 다운타운 캠퍼스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떤 버스가 다운타운 캠퍼스 가는가요? Well, what bus will get me to the downtown campus? Which bus, 어떤 버스가 goes to the mall, 몰에 가는가요? 그러니까 위에 걸 물어보려면 which bus goes to the downtown 하면 되겠죠? 그게 좀 더 짧을 수도 있고요. 몰에 가는 걸 What bus will get me to the mall?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하시면은 서로 이걸 좀 바꿔가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그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Which bus will take me to Smith Street? Smith Street에 가려면은 어떤 버스를 타야 되나요? 그 말이죠. 어떤 버스가 나를 스미스 스트리트에 데려다 주나요? 한국말로는 스미스 스트리트 가려면 어떤 버스 타야 되는가요? 그냥 한국말로는 그냥 어떤 버스라고 하고 몇 번 버스 타야 되는가요? 그렇죠. 왜냐면 버스들이 다 이렇게 번호로 쉽게 인식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What bus will get me to the downtown campus? Which bus goes to the mall? Which bus will take me to Smith Street? 4. How often does he comes? 얼마나 자주 오는가요? 그건 뭔 얘기냐면은 Does he come every 15 minutes? 이건 자기가 그 전에 어렴풋이 15분 간격으로 온다고 알았으면 그걸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Does he come every 15 minutes? 이거 매 15분마다 오던가요? 이거 매 15분마다 오던가요? 이렇게 확인하고 싶으면은 Does he come every 15 minutes?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르면은 그냥 How often does he stop here? 그 버스가 얼마나 자주 여기 섭니까? 그 말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버스가 얼마나 자주 섭니까? 몇 분 간격으로 옵니까? 그 말이죠. 따라해 보십시오. How often does he comes? Does he comes every 15 minutes? 그러고는 끝에 이제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려면 right? right? 했었죠? Does he come every 15 minutes? 또는 It comes every 15 minutes. It comes every 15 minutes. 그 버스 15분마다 15분마다 옵니다. 오지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15분마다 오지요. 그렇죠? Right.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How often does he stop here? Okay, number 5. Bus number 8. Number 8. 한국말은 8번 버스 그러죠? 그래서 8 number가 아니라 영어로는 number 8이라고 합니다. Bus number 8 arrives at the depot an hour. 매 정각에 depot에 도착합니다. 환승 정류장이죠.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The downtown bus comes every 15 minutes. 다운타운 가는 시내 중심가 가는 그 버스는 15분 간격으로 옵니다. It comes at 20 past hour. 20 past hour는
네, 정시에서 20분 지나서, 20분에. 그러니까 1시 20분, 2시 20분, 3시 20분에 옵니다. 그래서, a bus, a new bus comes every few minutes. 새 버스가 every few minutes. 수분간 기억으로 옵니다. 굉장히 잘 다니는 버스죠? 그러니까 몇 분, 한 2, 3분, 4, 5분 기다리면 또새 버스 오고, 새 버스 오고, 아주 번잡한, 분주한 그런 노선 같으면 몇분 간격으로 오죠? 대개 버스는 뭐한 10분이나 15분 간격으로 오는 게 뭐, 일상적이죠? 일상적인데, 이렇게 every few minutes에 오면 굉장히 자주 오는 그런 버스가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Bus number 8 arrives at the depot an hour. The downtown bus comes every 15 minutes. It comes every 20 past the hour. A new bus comes every few minutes. Number 6.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school? How long does it take? 이라고 그랬죠? How long does it take? 그 다음에 어디에 가는데나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거기에 가는데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네, 확보하기 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면 되죠? To get to the school. To get to the market. To get to the airport. To get to the mall. To get Main Street, to get downtown, 뭐 뭐든 블라블라 그 빈칸을 놓고 대체해가면서 할수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꼭 해야 됩니까?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그걸로 해야 됩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school? 그다음에 how far is it to the downtown core? Downtown 시내 중심가에 그 핵심이죠. 그러니까 중심가의 중심. 네. 거기에 가는데 거기까지 얼마나 멉니까? 운전기사한테 얼마나 멉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15 minutes drive. 차로는 15분 가는 것을 갖다 15 minutes driv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갖다가 차로 몇분 걸리나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how far is it to the downtown core 이렇게 그냥 다운타운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운타운 캠퍼스 할수 있고. 다운타운 유니버시티 캠퍼스라고도 그냥 다운타운 캠퍼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When it reach the campus. reach는 도달하다는 말이죠. 캠퍼스에 언제 캠퍼스에 도달할까요? 언제 캠퍼스에 도달할까요? How long is it the ride to the city center? How long is the ride? 승차한 것, 탄 것이 to the city center, 시 중심가까지는 가는데 how long, 얼마나 걸리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도 좀씩 다르게 자기가 편리하게 그런 문장이나 그 다음에 단어를 골라서 섞어서 만들 수가 있죠. 따라해 보십시오.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school? How far is it to the downtown core?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How far is it? 하고 잠깐 쉬는 듯하고 to the downtown core. How far is it to the downtown core? How far is it to the downtown core? 이렇게 성급하게 그렇게 붙여서 평평하게 읽지 마시고 How far is it? How far is it to the downtown core? 이렇게요. How far is it to the downtown core? When will it reach the campus? How long is it the ride to the city center? City center를 그냥 city center 이렇게 얘기합니다. City center 이렇게 않고요. City center. Center. Number 7.
이제 요금 물어보고 싶죠? 이거는 what's the fare 그럽니다. What's the fare? What's the fare? 또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How much does it cost? 경비가 얼마나 드느냐 이거죠? 지금 차 타니까 그 경비가 뭡니까? 버스 요금이죠? 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이걸 How much does it cost? 얘기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그 서비스를 갖다가 가격을 물어볼 때 How much does it cost? 지금 어디 가서 보트를 타려고 그러는데 보트를 돈을 주고 타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How much does it cost?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뭐라고 할 수 있고 How much is it for, no, what's the student fare? 이제 학생 같은 거 할인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Is there student discount? 학생 할인이 있습니까? Is there children discount? 애들 할인이 있습니까? Is elderly, 어른들, elderly discount? 노인들 할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What's the student fare? What's the child fare? 애들은 얼마죠? 애는 얼마죠? 학생은 얼마죠? How much is it for a child? 애는 얼마죠? 예요. 그러니까 요금을 물어보는 방법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외워가지고 다 외워가지고 다음에는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What's the fare? 간단하죠? And what's the fare? Fare입니다. Fare. F 발음입니다. Fare. Fair. What's the fair? How much does it cost? What's the student fare? How much is it for a child? Finally, number 8. You will have to show your student ID. You will have to show. You will have to show. 이걸 have to 이렇게 합니다. You will have to. You will have to show your student ID. 그 다음에, have your student card ready? 이거 이제, 이미 자기가 학생증을 준비하고 있는가요? 그 말이죠. 학생증 가지고 계신가요? 그 말이에요. Have your student card ready? 학생증 가지고 계신가요? 그 말이죠. Do you have your student card? 그 말이죠. You will need to show a student card. 그랬죠? 학생증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You will need. 보여줄 필요가 있게 될 겁니다. 학생증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They'll need to see your discount card. They'll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학생이 타면은 see your discount card.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할인 카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할인 카드를 갖다가 they'll need to see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 놀이터를 갔는데 무슨 카드를 가지면은 비자 카드를 가지면 할인해 준댈지 또는 거기 할인 전용 카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카드를 가져오면은 할인해 줄 때 그 요 디스카운트 카드 할인 카드죠? 할인 카드를 봐야 될 겁니다. 그죠? 따라해 보시죠. You'll have to show your student ID. Have your student card ready? You'll need to show a student card. 'They'll need to see your discount card.' 네, 이상으로 스피킹 연습을 마치고 이제 리스닝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 리스닝 연습은 원래 여러분이 이미 이것을 여러 차례 연습해서 그 다이얼로그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다고 그러면은 그 다이얼로그를 제가 읽어주다가 뭔가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가는가를 빨리 얘기해서 전체 문장을 만드는 그런 훈련입니다.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이 뭐 이걸 봐가면서 그러시고 좀 더 숙달이 되면 이건 보지 말고 제가 말하는 것만 이렇게 듣고 그 사이를 채워가지고 완전한 대화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봐가면서 하시고요. Good morning. Is this bus I take to get to the blah blah 어디? 저쪽 저쪽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To the campus죠? Downtown campus. 또는 to the university. 대학을 가고 싶었죠? To the university. 어디에 있는 university? Downtown campus university죠? Downtown campus를 가고 싶었어요. University? No. This is an, 이것은 뭔 버스라고 그랬습니까? To the shopping center, shopping mall. 또는 그냥 간단히 to the mall. 이건 shopping center 가는 무슨 버스? On이니까 모음으로 시작하겠죠? On express bus였죠? This is an express bus to the shopping center. 이래서 그랬죠? 그러니까, oh, sorry. 미안합니다. Then, which, then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생략할 수도 있고요. Which bus will get me to the downtown campus? Downtown campus. 어떤 버스를 타야 downtown campus에 갈까요? You can take route number 3 or number 8. 3번 버스나 8번 버스를 타세요. Bus number 3 is express to university. 3번이 대학교 가는 직행입니다. Okay, thank you. Thank you. 그리고 얼마나 자주 오는가 물어보고 싶었죠? Does he come? 얼마나 자주? 그걸 뭡니까? How often? 그랬죠? How often does he come? Bus 8 arrive at the, 지금 어디에 도착하는데? 매 시간, 매 정각에 도착한다고 그랬죠? 어디에 도착하는데요? At the depot. 환승장이었죠? 환승정류장에 도착하는데, 매 시간, 매 정시에 도착합니다. 그랬죠? Bus number 3 comes every 15 minutes. 15분 간격으로 옵니다. Okay, thanks. Bus number 8 will be here soon then. 곧 오겠네요. 오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얼마나 걸리나를 또 알아보고 싶었죠?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How long does it take? 그랬죠?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school? It makes a lot of stop. 자주 섭니다. It takes at least 50 minutes. 15 minutes? Oh, that's quick. No, 50 is 5-0. 그러니까 네, 50분이나 걸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다. 뭐뭐 당신이 뭐뭐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You're better. You're better. 그랬죠? You're better. You're better. 뭐? You're better off. 내리는 게 좋겠죠? You're better off. 뭐하기 위해서? To wait for the express. 내려서 직행을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내려서 직행 기다리세요. 직항 기다리시죠. 이렇게 하는 거죠. Oh, okay. And first, 무엇을 물어보고 싶었죠? 요금을 물어보고 싶었죠? From and first, fare. $2 for students. You'll have to show your, 무엇을 보여줘야 되죠? 학생증을. Student, card. Student 카드를 보여줘야죠.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elp.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listening practice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이것도 listen of answer인데 듣고 답하기입니다. 여러분이 dialog 내용을 완전히 파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speaker 하면은 여러분 그 listen 들으시고 거기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dialog나 그 내용들을 완전히 파악을 완전히 마스터를 하지 못했다고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처음에는 이걸 보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 한 다음에는 저희 보지 마시고 화면을 보지 마시고 듣고 답변을 해보시고요. 이런 어떤 회화를 할 때는 많은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는 게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같은 걸로 또는 문구 단어 몇 개 정도로 또는 수거를 쓰면 수거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으로 쓸 때는 다 쓰죠. 다 읽고 문장으로 쓸 때는 다 쓰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 질문에 포함된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을 때는 it로 받거나 they로 받거나 this로 받거나 이렇게 바꿔서 받을 수도 있지만은 제일 길게 하려고 그러면 그 문장을 다시 쭉거니 쓰고 어쩌고저쩌고 뭐 because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다섯 개의 문장에 대해서 한번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내용을 좀 파악했다면은 그냥 듣고만 해 보십시오. Where does the passengers need to go? Where does the passenger need to go? 그 승객이 어디를 지금 갈 필요가 있습니까? 승객이 어디 가려고 합니다. 그죠? 어딥니까? 제일 간단한 건 유니버시티죠? 좀더 구체적으로는 다운타운 캠퍼스, 다운타운 유니버시티 캠퍼스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그냥 유니버시티 하면 답이 되는 것이죠. 다운타운 캠퍼스 해도 답이 되고요. 이걸 이제 문장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The passenger need to go. 여기 있는 걸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The passenger need to go to the university, downtown campus. 이렇게요. 그 다음에, what options does the passenger have? What options does the passenger have? 뭔 얘기죠? 승객이 가지고 있는 대안들이 무엇이냐?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느냐, 거갈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뭡니까? He can take bus number 3. Bus number 3는 express 버스죠. He can take express bus number 3. 그러나 non-express bus, 그냥 완행이죠. Number 8. He can take number 3. Or number 8. 그렇죠? How long does the non-express bus take to get her destination? 그러니까 여자 명이에요. 그러니까 How long does the express bus take to get to her destination? 그 여자 목적지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운전사가 얼마 걸린다고 그랬습니까? The non-express bus. 그러니까 몇번 버스예요? Number 8이죠? The number 8 bus will take 50 minutes. 50분 걸린다고 그랬죠? 50 minutes. It will take 50 minutes. 하면 됩니다. It will take. 그러나 여기에 있는 거 그냥 또 다시 써가지고요. The non-express bus will take 50 minutes. 이렇게 하든지. How much do students pay to take the bus? 버스 타는데 버스 타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가요? 얼마였습니까? He should pay $2. 또는 학생요금. The student fare is $2. 이렇게 괜찮죠? 다음, What does the passenger need to show the bus driver to get the lower fare? 이 낮은 요금을 내려고 그러면은 그 학생이 운전사한테 무엇을 보여줘야 되나요? 그랬죠? 뭘 보여주는 거야? 그냥 간단히 Student ID 하면 됩니다. Student ID. 그러거나 The passenger has to는 must죠. Has to show her 여자였으니까 her student ID. 하면 이제 정식 문장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question formation은 이 다이얼로그와 관련된 Write five questions you might ask a bus driver. 여러분이 승객이 돼가지고 버스 드라이버한테 물어볼 수 있는 한 다섯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죠. 여러 가지 질문. 예를 들어서, Is this bus I take go to blah blah? Go to mall 할 수도 있고요. Go to university 할 수도 있고요. Go to airport 할수 있고요. 그거 끝에 있는 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만 바꿔도 몇 개를 할수 있죠? 어디에 모레 갈수 있습니까? 시내에 갈수 있습니까? 다운타운이니까 그렇잖아요. 디즈니랜드가 갑니까? 또는 뭐 어디에 갑니까? 이렇게 쭉 거니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뭘 물어보고 싶습니까? How often does he comes? 얼마나 자주 오는지도 묻고 싶죠? How often does he comes? 그다음에 뭘 물어보고 싶겠습니까? How long does he take? 물어보죠. How long does he take to the university?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뭘 물어보고 싶습니까? 요금 많이 물어보겠죠. 요금은 뭐였습니까? What's the fare? What's the fare? 또는 학생한테 디스카운트 해주는가요? Can student get a discount? Can student get a discount? 해주는가요?
뭐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벌써 5개 넘었죠?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옆에 클래스메이트들하고 각자 우선 각자 이런 질문들을 써보고 그 다음에 질문 쓴 걸 서로 돌려가면서 혹시 틀린 것은 없는가 서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아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그걸 읽으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한다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죠. 답을 그 답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답도 그 질문에 대해 답이 제대로 됐는가 하는 걸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것도 체크하고 자기 것도 체크해서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버스 타는데 사용되는 그런 어휘랄지 문장이랄지 하는 것들을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버스 탈 일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여행을 하거나 또는 어디에서 잠깐 머물거나 또는 거기에 좀 장기간 좀 머물거나 살거나 할 때 이런 버스 탈 때 필요한 언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다이얼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좀 마스터하셔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